화려한 모델들과 자동차, 그리고 용품까지 서울 오토살롱을 다녀왔습니다. 한평생 수제 맷돌을 만들어 온 안병환 옹을 만났습니다. 그건 긴 세월을 그놈의 돌만 가지고 주물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영화 감기로 돌아온 김성수 감독의 제작 발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용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 맞이한 서울 오토살롱. 화려한 모델들과 자동차, 그리고 부품들이 함께한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행사장에는 멋지게 장식된 튜닝카부터 차량용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용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튜닝된 스피커에 가까이 다가서자 쿵쾅거리는 소리가 몸을 휘감습니다. 머슬카 전시회장에서는 무려 40년이 된 자동차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콜벳 모델입니다. 1973년 모델이라 40년 정도 된 차량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운행되고 있는 한 대입니다. 특별히 마련된 버블 세차쇼에서는 레이싱 모델들이 멋진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관람객들은 자동차 시뮬레이션 게임장에서 직접 스포츠카를 운전할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차도 많고 이제 주변에 서울 근방에서도 못 보던 차들도 많이 있어갖고 많이 새로웠고요. 튜닝 그 문화 수준이 예전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상승된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며 12일부터는 서울 오토 서비스도 동시 진행돼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서울신문 송미수입니다. 맷돌을 기억하십니까? 작은 구멍에 불린 콩을 넣고 드르륵 드르륵 돌리면 하얀 콩물이 쏟아지던 풍경. 어린 눈에 비친 맷돌은 세상에 그 무엇도 갈아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하나씩 있던 맷돌은 언제부턴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기조차 어렵게 된 맷돌, 아직도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큰 길가의 가 건물. 우리나라 마지막 수제 맷돌 장인 안병환 옹의 작업장입니다. 흐름한 곳이지만 여기저기 쌓아놓은 맷돌들이 긴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장인은 언제부터 맷돌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군에 갔다가 65년대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서 보니까 당근 부어로 해 먹고 살겠고 또 달린 가족, 부모, 동생들도 있고 그때 예.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에 대해서 뭐 친구한테 가서 구경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좀 해봐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초가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도 맷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사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입니다. 대체 이 맷돌들은 누가 사가는 걸까요? 혼자 만드니까 많이 만들어지는 게 없죠. 만들어지는 게 없으니까 지방에서 소문, 입소문을 듣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맷돌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맨 먼저 넓적하게 자른 돌을 정과 망치로 따내는 것부터 하는데요. 맷돌 형태가 나올 때까지 따내고 다듬고 지루할 정도로 계속됩니다. 맷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돌을 가지고 요걸 갖다가 원을 그려서 요걸 따내야지 이제 요걸 따내가지고 이제 수평을 만들어서 다듬어야지 이제 다듬는 과정. 돌 조각이 마구 튀는 데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망치질. 자칫 잘못하면 손을 때릴 것 같은데 실수하거나 다친 적은 없었을까요? 그전에 이게 망치질 처음에 배울 때는요, 이 손등이 이렇게 부서졌어. 때려서. 망치로 때려서. 네. 조금만 삐끗해 그 잘못 치면 그냥 이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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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돌을 깨려니 힘을 네. 얼마나 줬겠어요, 그게. 깨지기도 많이 깨지고 피도 많이 나고. 이제 지금은 저 그냥 습관이 돼서. 네. 습관이 됐는데 별로 그저 한 1년에 그저 한 몇 번 때릴까 말까 그 정도. 그래도 그것도 보통 그거, 일은 아닌데. 네. 다음은 도끼로 돌의 거친 표면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73세 노인이 하기에는 무척 힘들어 보이는 일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번엔 다대기라는 도끼보다 조금 작은 도구로 표면을 다듬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쪼아내야 표면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찍는 게 이렇게 찍어도요. 이게 지금 초벌 찍는 거야, 초벌. 나중에 이제 아래 우짝을 맞춰가지고 완성품을 만들 때는 몇 번을 더 찍어야 돼. 돌을 쪼을 때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납니다. 둘러보니 주변이 온통 먼지투성입니다. 내 이놈은 먼지 때문에 죽겠어. 돌먼지. 네. 아주 그냥 앞에서 이렇게 치면 3분 내내 먼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마스크를 쓰자니 답답해 못하고. 장인은 어떻게 해서 휴전선이 멀지 않은 이곳 전곡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맷돌에 쓰이는 현무암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이유 말고도 분명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향이 이북인데. 아, 이북. 예, 이북 자체가. 예, 피난을 나와가지고. 저기 저 평택까지 가서 피난생활을 하다가 평택 가서 피난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고향 간다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고향에 못 가고 지금 여기 눌러앉. 일손을 멈춘 장인이 잠시 고향 생각에 빠집니다. 지금도 전망대에 오르면 고향 마을에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전망대마저도 안 가고 있다며 쓸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망원경으로 우리 집터를 보면 내가 살던 집터가 보여요. 그전엔 운물이라고 왜 그저 뭐야 바가지 운물 물동에다가 길에다 먹던 운물 그 자리도 보이고 그래요. 거기를 못 가고 있어 집을 좀. 괜찮아 아주 거기 뭐야 한 몇 번 가보고는 요즘은 안 가. 1년에 그 한 번씩 가서 망영제를 거기서 지내거든. 예, 우리 예. 장단 군민이. 예. 예. 요즘 안 가 그래서 내가 가봐야 마음만 아프고. 맷돌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굵은 철사로 돌 표면에 뭘 그리기라도 하는 듯 몇 바퀴 돌리는데요. 이건 무슨 작업인가요? 동그랗게 원 잡는 거. 맷돌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노인 혼자 하기에는 힘이 부쳐 보입니다. 장인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힘에 달리고 첫째가 힘에 달리고 또 원석도 이제 그전같이 많지도 않고 없고 그전에는 돌이 게 많았어 지방에 널린 게 돌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다 없어지고 공사장에 가서 땅을 파는 거 보고 거기서 이제 쓸 돌이 있으면 좀 달라고 사정해서 거기서 갖다 이제 쓰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처구니라고 부르는 손잡이 그리고 맷돌의 윗짝과 밑짝을 이어주는 중쇠 달꽃을 파내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중쇠는 뾰족한 숫쇠와 짝을 이루는 암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래 위 두 개의 구멍을 파야 합니다. 다음은 맷돌 윗짝의 한가운데 입 같은 그림을 그리고 파내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아구리 구멍 파기라는 작업입니다.
음식물을 넣고 요놈이 돌아가야 갈려 나오지 이제. 그걸 아구리 꾼형이라고. 예. 우리는 아구리라고 그래. 아구리 꾼형. 아구리. 예. 그나저나 이 험한 일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겠다는 사람. 와서 들여다보고 가면 그만이야. 도저히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 사람 판단이 우리보다 빠르거든. 그럼 명맥이 끊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누가 뭐 새로 시작해서 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생각엔 지금 끊길 것 같아.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파놓은 구멍들에 중쇠와 어처구니를 달 나무들을 맞춰놓습니다. 박아넣은 나무에 암수, 중쇠를 끼우고 어처구니를 달면 모든 과정은 끝납니다. 아이고, 이제 과정이 끝난 것 같아. 한번 돌려봅시다. 완성된 맷돌을 장인이 천천히 돌려봅니다. 잘 돌아가는데요. 장인의 얼굴에도 흡족한 미소가 어립니다. 무려 48년을 함께 해온 맷돌. 장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맷돌 혹은 정들었지. 정들었어요. 그런 긴 세월을 그놈의 돌만 가지고 주물러다 보니까 응? 돌하고는 내 손하고 이게 아주 부드럽고 정들었어, 돌하고는. 예, 진짜 친구나 가족 같겠네. 그렇죠. 예. 돌하고는 정들었어. 하지만 맷돌과 그렇게 정이 들었다는 장인도 이제는 지친 표정입니다. 혹시 포부가 없는지 물었더니 고개부터 내졌습니다. 포부라긴 포부는 없고 이제 그만둘 생각도 하고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지금 생각 중이요.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만 장인으로 불러야 한다면 안병환홍은 장인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늘 속에서도 묵묵하게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한,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이 아닐까요? 평생 돌과 싸우느라 거칠어진 그의 손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영화 감독한테는 그 촬영 현장이 이제 집 같은 장소니까 그 10년 동안 영화 굉장히 찍고 싶었는데 다시 촬영 현장으로 돌아가게 돼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질병을 소재로 해서 실제 있을 법한 그런 공포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른 영화보다 뭐 특별히 차별점이 있다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그 재난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감염 재난 블록버스터라는 장르를 사실은 지금까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구조대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로 영웅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뭐 이기적인 또는 이타적인 어떤 상황들이 한번 촬영을 하면서 한번 겪어보고 싶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희 많은 남자 배우들한테 약간 로망이신 분이잖아요, 우리 감독님. 그래서 예, 감독님 이번에 준비하시고 영화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같이 하고 싶은 그 꿈에 이 영화를 촬영한 데는 김성수 감독님 때문에 나는 100% 찍은 거다. 이준 씨도 그렇습니까? 아, 저는 수혜 씨 때문에. 예. 노래방에서 참 기억이 많이 남는 거예요. 네. 궁금합니다. 노래방에서 장혁 씨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방송에서 랩하시는 모습은 봤는데요. 예. 노래도 참 잘하고. 마이크를 잘 놓는 편이에요? 안 놓는 편? 안 나요. 안 나요? 예. 촬영장 현장보다 더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기의 어떤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회에 계십니다.
황옥인 삼촌이 영화 촬영할 때 선물도 주셨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어떤 선물 받았어요? 루피 인형 주시고요. 예. 토토로 가방도 사주셨어요. 이 여자들은 나이를 네. 불문하고 백을 참 좋아합니다. 마동석 삼촌이나 희준 삼촌은 어땠나요? 정말 친절하시고 저한테 장난도 쳐주시고 정말 정말 준비된 거 말고 속마음을 속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네. 치료제가 없고 또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죽음의 바이러스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면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속도로 이제 재난이 전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근한 소재의 그 감기 관련 바이러스를 이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